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장면 데이 라고 하네요. 그래서 특별히 먹방 ASMR.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밤이죠. 앨리스들 배고프시죠? 지금 당장 핸드폰을 키시고 아 켜져 있군요. 우리 다 같이 야식을 먹어보는 게 어떻습니까? 참을 수 있겠으면 한번 참아보시지요. 저는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죠. 아, 많이 배고플 텐데. 건동시켜요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같이 먹으면 0칼로리. 원래 짜장면은 씹는 게 아니고 삼키는 겁니다. 짜장면 하면 콜라가 빠질 수 없죠. 아니 그 전에 탕수육. 저는 찍먹입니다. 하지만 찍지 않습니다. 그냥 그대로. 야, 진짜 맛있다. 짜장면 먹다가 짬뽕 국물 한 모금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비빔면을 먹을 때 고기가 반찬처럼 느껴지듯이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은 반찬입니다. 이 두 조합만 있으면 먹다 보면 좀 막 질려요. 그때 스콜라. 이래도 주문을 안 하셨다고요? 세준이랑 같이 밥을 먹고 나왔다는 기분이 들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시켜봐요. 다시 탕수육을 반찬으로 짜장면을 짬뽕에 있는 이 양파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짬뽕 국물에 찍어 먹어.
요거트 앤 위에다가 벌집골 그거를 얹어서 먹으면 와우 세상 맛있어요. 저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짬뽕도 거의 다 먹어가네요. 전 큰일 났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야식은 잘 참으셨나요? 대리만족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메뉴도 추천을 했는데 같이 먹어요. 다시 돌려보기 해서 또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 짜장면 데이 우리 앨리스들 야식 참기 였습니다. 놀리는 거 아니에요. 오늘 짜장면 데이여서 먹었던 거예요. 저는 운동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녕. 잘 자요.